오늘은 서영원의 주력 종목 이데일리온 서영원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주력할 종목 공개해 주시죠. 네,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요. 첫 번째 종목은 코스맥스, 두 번째는 초록빛 미디어, 세 번째는 CJ시푸드, 그리고 네 번째는 알테라 보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보면 경기에 관련된 경기 민감주와 메타버스 관련주로 좀 나뉠 것 같은데요. 이 가운데 주목하고 계시는 종목 더 선정을 해주신다면요? 네, 첫 번째 종목은 코스맥스를 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사실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실 화장품 관련된 종목이 좀 주춤하는 모습들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하지만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주요 중에서도 ODM 전문 기업으로서 다양한 브랜드들의 주문을 받아서 좀 어느 정도 델타 변이에 대한 방어력을 좀 갖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실 수 있을 텐데요. 특히 색조 화장품에 대한 매출 증가가 6월 달에 좀 이어지면서 1분기 영업이익이 233억을 기록했지만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은 여전히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들을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다른 화장품주들에 비해서 덜 밀려내린 모습들을 좀 보였으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도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점들을 보실 수 있겠고 오히려 시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좀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. 두 번째 종목은 말씀드린 대로 알테라라는 종목인데요.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. 알테라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알테라의 좀 특징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드리면 네이버의 자회사, 우리가 보통 카메라를 촬영할 때 사용하는 어플로서 스노우라는 어플을 많이 사용하는데요. 이 스노우라는 기업이 대주주로서 알테라를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알테라가 네이버의 제페토의 인식 기능에 대한 부분들의 소프트웨어를 좀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사실 숨겨진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에서 상당히 좀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. 물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좀 미비한 종목이긴 합니다. 그렇지만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충분히 좀 관심 있게 살펴볼 수 있는 종목이 되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으로서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ETF에서도 최근 액티브 ETF가 메타버스 관련주의 종목으로서 출시가 된다라는 점들이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흐름들에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의 전반적인 관심도는 계속해서 좀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